컨트롤 잡은 적 꺼지 너. 자 이거 이거 컨트롤 켜서 센서가 야 꺼. 안녕하세요, 빠삐용입니다. 이번에 퀵시프터가 몇 가지 자잘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. 시프트 로드 쪽에 시프트 로드와 시프트 레버와 간섭이 생겨가지고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볼트를 좀 더 짧은 것, 이제 간섭되는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점화 차단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어요. 앞서 보셨듯이 내가 원할 때 기어를 변속했을 때 기어는 들어갑니다. 점화 차단도 이루어지고요. 근데 점화 차단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복귀가 돼야 되는데 점화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데 즉시 되지 않고 비교적 약간의 이제 한 0. 몇 초 정도 되는 그런 딜레이가 발생해서 진정한 킥시프터의 그런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제어 코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. 그리고 그동안 이게 지금 좀 지연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. 처음에 시도했는 것보다도 이게 문제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로드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드셀 앰프가 필요합니다. 뭐야 뭐 신대로 로드셀의 미세한 그 전압을 증폭해서 아두이노에서 감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값으로 증폭해서 넣어주는 그 앰프가 있는데 그 앰프 모듈이 중국산입니다. 근데 이게 이 모듈의 초기 불량이 걸렸던 거예요. 첫 번째는 제가 음주 작업하면서 높은 작동 5V 이상의 전압을 넣어버려서 한번 태워 먹은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새롭게 구매를 했는데 새롭게 구매했던 로드셀 앰프마저 이게 초기 불량이었던 겁니다. 근데 이 불량인 줄도 모르고 저는 전체 코드를 재검토하고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도 다시 재검토했습니다. 덕분에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 허탈하네요. 지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로드셀 앰프를 한 3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그 중에 한 개를 꺼내서 바로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됩니다. 아 빡쳐. 아무튼 지금 문제는 점화 차단하고 나서 바로 복귀가 되지 않는 딜레이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연산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액츄레이터로 보냅니다. 그 점화 차단 릴레이 쪽으로. 점화 차단 릴레이 쪽으로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릴레이 모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알아봐야 되고요.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퇴근하고 나서 지금 찍은 거라서 좀 많이 깨지지 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